라덕순 유튜브.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태공용원서 모으려고 왔다 갔다 했던 그 던전 만들어주는데 옆에 초보 수집가라는 NPC가 있어요. 태공용원서 10개로 인챈트 해주고 태공용원서 10개로 초기화도 해줘요. 저는 몇 주에 걸쳐서 태공용원서 약 500개를 모아놨고 한 49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귀한 태공용원서 왕소환할 때 쓰거나 디아블로3이나 이런 거 하는데 여러가지 다양한 인센트 보여드리기도 하고 초보자 지원하는 데 쓰기도 하고 연금실사 글러브 너무 많으니까 한번 인센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크리티컬링 인센트 너무 산뜻하게 돼버렸고요. 뭐야 마력 붙은 거야 설마? 그 다음은 브로지. 네 대주교 마택이네요. 정말 짜증나지만 이거는 뭐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모리아네의 벨트. 어, 나쁘지 않습니다. SP가 100이나 늘어나는 거 좋지, 네, 좋아요. 모르피셔스의 발찌. 아주 좋습니다. 바이탈 괜찮습니다. 이어링 90렙째라서 그게 좀 싫지만 인트 붙었으면 좋겠네요. 어, SP 100 괜찮아요. 이어링. 밥사개나. 어, 비숏개. 혹시 또 있나? 어, 됐네요. 인트 붙었다. 스테이터스야 뭐 괜찮고요. 모르피셔스의 발찌 해볼게요. 에 디펜 냄새 마디펜보단 낫습니다. 모르피셔스의 발찌 해볼게요. 피가 그렇게 많이 붙네요. 인트 악세에 웨스비 붙었으니까 괜찮죠? 은세공 팔찌. 에? 은세공 팔찌는 왜 인챈트 안 해줘? 안 되네요. 어, 은세공 팔찌 될 줄 알았는데 활골무는 되는지 볼게요. 아 활골무 되나 안 되나 보려고 했는데 궁수계열 착용이라서 제가 착용이 안 돼요. 착용이 안 돼서 인챈트를 할 수가 없네. 하이퍼모드 체인지 해볼게요. 정말 초보를 위한 템이다 이건. 투지 사레벨 붙었어. 너무 좋아. 초반에는 투지 붙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로자리 한번 껴서 인챈트 첨예 붙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로자리는 기본으로 럭이 붙어있으니까 뭐 이상한 거 붙어도 평탄 치니까요. 크리티컬 올라가는 거 괜찮고요. 세 번째 로자리 이번에 어 투지? 아 첨예 첨예가 잘 붙어. 투지보다 연금술사의 글러브 드디어 들어갑니다. 마력 5레벨 붙었으면 좋겠어요. 연금술사 불이네요. 두 번째 연금술사 불이네요. 정말 불이네요. 세 번째 연금술사 안 붙어. 어렵다. 붙어도 5레벨 안 붙을 것 같은데 뭐야 다른 거. 어! 아 힘 붙었어요. 어질이면 조금 노려볼만한데. 아니면 인트 어질 2가 붙었습니다. 어질 4 붙어도 잘 안 사가더라고. 그렇다고 어질 4 붙은 걸 막 진짜 10만원대에 팔 수도 없고 다들 조금 더 버텨서 일루시온 끼자 이런 마음인가봐. 일루시온도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키 200 늘어나는데 흠집도 안 나죠. 이런 건 뭐 버려야 됩니다. 이걸 초보자가 낄 수도 없고 이건. 그래서 연금술사 글러브로 인챈트를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나왔습니다. 처음에 처음에는 처음에 나와야지 처음이니까? 아니면 나중에 나와도 처음입니까? 뇽! 오케이 다시야. 덱스가 붙었습니다. 쓸모없고요. 다시 토지가 붙었습니다. 쓸모없습니다. 마검 세트가 쓰는 거라서 어,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어 일단은 세이프 딜링 인챈트. 아! 이거 세이프 딜링 진짜 좋은 건데 나 마디팽 9짜리 세이프 딜링이 돼버렸네. 물방울 불었지? 어! 뭔가 좋아보여! 아니 뭐 이런데 마력 4가 붙어? 어, 마력 4가 붙었네요. 어마어마한 게 붙었어요. 거의 맥스입니다. 가든 하이퍼모드 체인저. 어! 어제 4가 붙었어요! 맥스입니다 맥스! 이런 건 진짜 회수 안 되면은 그런 악세서리예요. 그렇지 인센트 해볼게요. 어딜 4 붙으면 이거 대박템 되는 건데 어딜 4 붙고 여기에 후그레 카드 박으면은 어제 8짜리 악세서리 되는 거 아니냐? 아이 이게 웬 마력이야. 아니 아까 연금술사에 붙을 때는 안 붙더니 여기서 마력 파티를 하고 앉았네요. 멜로님이 보내주신 크리티컬링이죠. 크리 제발 붙어라. 첨예 아 어? 이것도 뭐 이것도 크리긴 크리인데 뇽! 로자리 주신 거 해볼게요. 어 대주교 쓰레기 됐고요. 로자리 인트 2?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로자리는 그럼 럭 2, 인트 2, 마디펜 5짜리 약세가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고요. 아 마디펜 4가 돼버렸고요. 신나
좋은 거. 인트 3. 감사 감사 대감사. 인트가 그렇게 잘 붙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디펜 붙을 필요까지는 없고 노자리 뚜가야. 참에 그래 뭐 참에 노자리. 근데 로자리 자체가 럭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처음에 크림 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인트 또 붙었어요. 다시요. 덱스 4! 덱스 맥시멈! 이거 완전 좋다. 이건 진짜 좋다. 이거 덱스 4짜리 약세면은 뭐 궁기한테는 괜찮죠. 아 이거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4짜리 붙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잘만 붙으면 돈 주고 고수분들도 삽니다. 또 다른 거? 덱스 2. 뭐 아쉽지만 덱스 좋은 스테이시니까요. 아 또 한번 해볼게요. 인트 4가 붙었어. 이게 맥시멈이 붙어버리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아직 10개 남았어. 10개 인챈트. 이어링 기억나시죠? 옛날에? 여기 이어링에 인트 4가 붙는다면? 아니면 마력. 하... 정말 1도 도움 안 되는 초보 수집과 같은 일하고. 어 맞아. 5파 사면은 그래. 저도 오래된 보라색 상자 1000개 까기 컨텐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창고에 괜찮은 템들이 막 넘쳐났는데 그때는 프로모션도 안 해가지고 거의 약간 갈갈이급으로 다 썰어냈어요. 좋은데 정말 좋아. 아 정말 좋아. 그림투스 막 이런 거 정말 좋잖아. 근데 내가 쓰지는 않는단 말이야. 나는 더 좋은 템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한테 팔거나 아니면은 초보자한테 비싼 가격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하시면은 그레벨 되면은 지원을 해드리던가 이런 식으로 했었죠. 덱스 붙었네요. 나쁘진 않네요. 차라리 힘보단 낫죠. 나일로즈 해볼게요. 플립을 대체할 만한 아주 좋은 액세서리인데 좋은 거 처음에 붙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크리가 9나 올라가는 거 템은 옛날에 크리티컬링 이름 자체가 크리티컬링인 그 크리티컬링도 크리를 5밖에 안 올려줬는데 처음에가 붙어서 크리 9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 좋은 거예요. 요즘 더 좋은 템이 많아서 잊혀지고 버려져서 그렇죠. 무르 피셔스 팔찌 이것도 했고 이어링 했고 무르 피셔스 반치 해볼게요. 아이 디펜 물렸네요. 아 오늘 좀 좋은 거 안 뜨는데? 예전엔 그래도 투지 종종 떴는데 첫번째 7개 인챈트 하고 끝내보죠. 인지 자체는 아무런 능력치가 없습니다. 투지 붙으면은 정말 좋은 액세서리가 될거예요. 바이탈 4 붙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바이탈 맥스 4 스탯 붙었고요. 투지! 예이! 투지 붙었어. 투지 좋아. 투지 완전 좋아. 또 다른 꽃반지에도 투지가 마구마구 붙기를. 오! 투지 붙었어! 내 마음을 알아차렸나봐. 투지가 붙었어요. 근데 쏘를 때는 뭐 미미한 차이보다는 한 길 올라가는 게 나아요. 어택 올라가는 게 낫거든요. 헉! 왜 이래? 진짜 투지만 붙네? 야 이거 뭐냐? 투지 계속 3연속 투지. 3투. 3투와? 투지 계속 붙어. 투지 엄청 귀한데 또 어택 무기에 어택 15 정도 증가하려면 별 생난리를 맞춰야 되는데 응? 또 투지 붙어라. 엥 디펜 게다가 유 쓰레기죠? 버려야겠다. 저런 건 창고 자리가 아깝습니다. 덱스 2 나쁘지 않습니다. 덱스 2짜리 꽃반지 생겼고요. 이 꽃반지 퀘스트를 해서 님들도 꽃반지 퀘스트를 해가지고 스테이터스 2기 붙은 액세서리를 얻는 튜토리얼 퀘스트를 진행하곤 하시잖아요. 이제 완전 무자분들은 그거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돈을 안 쓰고 액세서리를 얻는 법 해가지고 그거 한단 말임. 근데 요런 거를 지원해드리면 그 과정을 좀 생략할 수 있거나 쌍으로 꽃반지를 끼울 수 있으니까 참 좋겠죠. 투지! 아 처음에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거 강화했대. 벌써 끝났어? 아 끝났어 님들. 인챈트 했어. 이게 확률에 수렴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골고루 나와요. 뇽! 상글리아님. 오이 려조왕님. 러스카님. 직업군이 뭐세요? 이분들이 전승을 했거나 안 했거나 어쨌든 지금 레벨이 99 미만이신 분들이래. 그럼 이분들은 드리면은 도움이 될 거야. 액세서리 한 짝. 근데 만약 50레벨 넘으셨으면은 트루아 헌팅 링 끼는 게 더 좋긴 한데요. 그 인게임 내 아이디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로덱스로 보낼게요. 투구는 있으세요 형님들? 투구도 막 쓸만한 사슴뿔 투구 방어력 8짜리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의상 전사자 의상 이거 한 2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줄게. 뭐 좋아할진 모르겠으니까 내 맘대로 줄게. 손에 잡히는 거 충성 충성. 님들 지금 초보자분들 드린 분들 언젠간 초보자를 벗어날 거 아니야. 100레벨 120레벨 돼도 이거 안 쓴단 말이야. 솔직히 안 쓰면은 이거 어차피 팔리지도 않아. 저한테 다시 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빌려드리는 겁니다. 100레벨 이후에는 저한테 돌려주세요. 기억나는 대로. 저는 다 기억 못하니까 본인들이 양심껏 돌려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주셔야 제가 다시 또 빌려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됐다 다 보냈다. 또 필요한 사람
형님들 피라미드 가실 분들 힘들어서 낙피는 못 갈 것 같고 다섯 분 정도 모이시면은 거파 깔게요.